산사태를 막아라! 이제 비는 그친 것 같으니까 수색을 시작해볼까? 산사태를 대비해야지! 아키! 우리 누가 먼저 산 정상까지 가는지 겨뤄보자! 지변 간식내기! 좋아! 내가 질 리가 없지! 큰 소리 치긴! 난 날아가면 되지라! 아니! 그건 반칙이지! 불공평하잖아! 왜? 자신 없어? 아니거든! 하나, 둘, 셋! 출발! 나도 같이 가! 안 돼! 내가 제일 막 빠르다고! 이거 놔! 이러니 이럴 수가, 내가 지다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너희들이 모르고 지나친 지름길을 발견했거든. 뭐? 다들 이쪽으로 와봐. 이게 뭐야? 안 돼. 이제 곧 산사태가 일어날 거야. 근처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해. 안녕하세요. 뒷산 정상에 갈라진 틈이 생겼어요.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서 대피하셔야 해요. 응? 여보, 좀 나와봐요. 곰돌이 한 입, 나도 한 입. 자, 그만 놀고 빨리 피해야 해. 싫어, 곰돌이랑 놀래. 더 놀고 싶단 말이야. 리지야, 여기는 아주 위험해. 저쪽에 가서 다시 놀자. 싫어, 싫어, 지금 놀 거야.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맞아, 빨리 대피해. 그래도 여긴 안전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 쉬고 계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 일인 거래요. 고마워. 울지 마.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좀 이따가 우리가 재미있게 놀아줄게. 정말로? 그럼 그럼. 거짓말은 나쁜 거야. 자, 약속. 진짜 약속이야? 그럼! 아빠, 산사태가 무슨 뜻이에요? 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아주 위험하지. 그럼 곰돌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리지야, 저쪽에 있을래? 나중에 얘기하자, 알았지? 산사태가 진짜 일어나면 내 곰돌이가 위험해지는 거잖아. 리지야, 이제 밥 먹자. 어? 리지야, 어디 간 거야? 리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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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니? 리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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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남아있는 주민들이 없는지 확인해보자. 모두 대피시켜야 해. 알겠어. 리지가 왜 저기에 있지? 이쪽 사람들은 다 대피시켰어. 저쪽도. 스톰은 어딨지? 어서 스톰을 찾아보자. 리지야! 조심해! 안돼, 다리가 끼어버렸어. 어쩌지? 리지야, 넌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 싫어, 너무 위험해. 스톰, 내가 구해줄게. 지금 안 가면 큰일 날 거야. 어서 가. 어딨어, 스톰? 스톰, 리지랑 같이 있어.
아키, 베리, 나 놔두고 리즈를 구해줘. 널 두고는 절대로 못 가, 절대로. 어서, 다들 이쪽이야. 페리! 화이트 파워 변신! 스톰! 그린 파워 변신! 안키! 레드 파워 변신! 정말 위험했어.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피지야, 어디 갔었던 거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죄송해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널 잘 보고 있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고마워. 곰돌아, 보고 싶었어.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다고. 고마워, 스톰. 정말해. 대신 이것만 기억해줘.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 혼자서 돌아다니면 다들 걱정한다고. 그리고 정말로 위험했었단 말이야, 알겠지? 이제 안 그럴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야, 알고 있지? 알겠어. 정말로 약속할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거야. 아까 간식 내기 한 거 기억해? 약속은 꼭 지키는 거잖아. 알겠어. 태풍은 위험해. 곧 태풍이 발생할 거라는 소식이에요. 미리미리 태풍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집은 강 근처인데 어쩐담. 그러시군요.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이나 비상식량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구급용품도 준비해야 하고요. 고맙구나. 어서 집에 가야겠다. 여태까지 별일 없이 지냈는데 왜 저렇게 난리야? 정말 귀찮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바쁜데 귀찮게 하지 마라. 아저씨! 아저씨! 정말 너무하세요! 위험하다고요! 언제까지 이런 일만 해야 하는 거야? 지겨워. 빨리 출동하고 싶은데. 가끔은 이런 일도 좋은 것 같아. 날씨도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가자. 내 아이스크림. 안녕, 맥스. 안녕, 얘들아. 날씨 예보가 들어왔어. 모레까지 큰 비가 올 예정이래. 강가에 사는 주민들이 위험해. 물에 잠길 수도 있거든. 강가에 사는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해. 홍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하고. 알겠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다 전했어? 응, 전달 완료. 좋아, 다음 임무야. 에이, 저건 또 뭐야? 밥 먹고 할 일도 없나 보지? 사서 고생이군. 아저씨! 아저씨,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에요. 모레까지 큰 비가 올 거라고요. 하, 누가 비 오는 건 몰라? 지난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고. 왜, 홍수라도 날까 봐? 아저씨,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봐요, 여기요. 개미들도 이사를 가잖아요. 그리고 잠자리도. 잠자리가 낮게 날면 폭우가 온다고요. 개미가 더 좋은 집을 찾았나 보지. 잠자리는 먹이를 잡으려고 저러는 거고. 난 간다. 집에 가서 텔레비전이나 봐야겠다. 안 그만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 제발 진정 좀 해. 그걸 그렇게 이용하다니. 방금은 정말 화났어. 여러분, 곧 강물이 넘칠 거예요.
빨리 대피하세요. 정말 고마워. 다들 어서 가. 여러분, 다들 서두릅시다. 맞다, 그 아저씨는? 스톰, 너 못 봤어? 어?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 아저씨가 어디 간 건가? 이러네. 에이?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네. 귀찮구먼.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앞이 안 보이잖아. 이런, 시동이 꺼져버렸어. 어쩌지? 차가 가라앉고 있잖아. 아! 아유, 누가 좀 도와줘요! 렉스! 긴급 상황이야.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강물에 고립되었어. 얼른 가서 구해야 돼. 지금 바로 위치를 보내줄게. 알겠어. 알겠어. 도와줘요. 누구 없어요? 저기다, 그 아저씨야. 바람이 강해서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가져왔지. 좋았어. 준비됐지? 여기야, 여기. 나 좀 얼른 구해줘. 걱정 마세요, 곧 구해드릴게요. 아까 제 말을 들으셨어야죠. 그게... 구명 튜브를 던질게요. 이걸 잡으세요. 그래. 여기요. 안 돼! 도와줘! 아저씨, 기다리세요. 안키 레드 파워 변신. 조금만 더. 어? 이것도 뭐야? 날 수 있을지 변신해볼게. 붐! 파워 변신! 안 돼! 바람이 너무 강해! 안 되겠어! 내가 할게! 아이, 조심해! 도와줘! 안 돼! 구해줘! 아저씨! 이키! 살았다. 안키 괜찮아? 고마워 비키,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 그래, 네 덕분에 구했어. 제때 와서 다행이야. 아까는 미안했다. 용서해줘. 그리고 고마워, 너희들이 날 살렸어.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하자고요. 그래, 알겠다. 이제는 말 잘 들을 거야. 집에 가서 준비해야지. 대피소로 가셔야죠. 나도 영웅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을에 지진이 발생하겠는걸? 렉스, 이걸 봐. 어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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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어? 뭔가 이상한데? 어? 얘들아, 개구리도 이상한 것 같은데? 동물들은 지구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지. 혹시 지진이 아닐까? 뭐라고? 지진? 어서 렉스한테 상황을 알리자.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어서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해. 알겠어.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다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안전해요.
자자자! 이쪽이요! 위험할 때마다 우릴 구해주다니!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 꼬마야!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해! 어서 저쪽으로 가렴! 스톰 형! 나도 형처럼 멋진 영웅이 될래! 으악! 영웅? 맞아! 매번 위험할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잖아! 멋진 영웅이야! 정말로? 어? 뭐라고? 사인이 갖고 싶다고? 안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따가 형이 사진도 같이 찍어줄게! 사진은 필요 없는데... 나는 피터라고 해! 나도 형처럼 소방대원이 되고 싶어! 아, 그건 소방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위험하고 아주 복잡한 일이지! 많은 훈련도 필요하고 말이야! 그치만... 그래, 그래!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나도 영웅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어? 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 소녀 릴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노란 옷을 입었는데 소녀 좀 찾아주세요. 제발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여기 계세요. 저희가 찾을게요. 스톰! 어? 노란 옷을 입은 여자아이 못 봤니? 이름은 릴린데 같이 찾아보자. 응! 스톰! 그린 파워 변신! 안키! 레드 파워 변신! 구조임무를 시작할까? 응! 나도 구조임무를 돕고 싶어. 어? 어? 나도 할 수 있어. 릴리의 위치를 파악했어.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안키! 이걸 써보는 건 어때? 어? 여기로 들어가면 릴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조심해!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몰라! 응, 알겠어! 나도 할 거야! 할 수 있다고!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불러줘! 알겠어! 조심해야 해! 이게 무슨 소리야? 힘들다... 어? 어? 피터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스톰 형! 여진인가 봐! 너무 위험해! 괜찮아? 괜찮아... 안키! 릴리야! 피터, 올랐다! 안키, 릴리! 여기야! 어? 너는... 맞다! 피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위험하다고 말했잖아! 나도 구조 임무를 돕고 싶었어... 너? 구조 임무는커녕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 지금쯤 엄마 아빠도 널 걱정하고 계실걸? 미안해... 다친 데가 없으면 됐어. 여긴 여진이 또 올지 모르니까 위험해. 릴리와 피터를 일단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자. 서둘러!
깜짝 놀랐잖아. 다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어요. 다행이야. 비토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영웅이 되고 싶을 수는 있어. 하지만 진짜 영웅은 막무가내로 뛰어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지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릴리가 집에 있는 걸 알았어? 릴리도 할머니를 찾고 있을 테니까 집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와, 우리 피터 똑똑하구나. 나중에 멋진 소방대원이 될 수 있겠는걸? 정말로?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면 훌륭한 소방대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응. 여기 물이랑 빵이야. 이거 드세요. 어서 봐주세요. 물이랑 빵이에요. 자, 여기요. 페리가 화났어. 오늘은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배워보자. 집중해. 특별한 사람을 초청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바로 응급처치에 대해 알려줄 페리. 다들 박수. 페리? 등잔 밑이 어두웠지? 그럼 페리 오늘 잘 부탁해. 난 바빠서 이만. 다들 페리 말 잘 들어. 안녕. 뭐라고?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알았어. 오늘 배워볼 내용은 부상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야. 그럼 머리 쪽부터 시작하자. 상처 부위를 발견하면 이 붕대를 사용하면 돼.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워야 하지? 맞아. 이런 건 그냥 페리가 하면 되잖아. 재미없어. 붕대를 감을 때는 힘을 풀고 가볍게 둘러서. 어? 이것 좀 봐. 재밌어. 거기서. 붕대를 감았으면 잘 고정하는 게 중요하겠지? 됐다. 그럼 나와서 실습해봐. 붕대 감는 게 뭐가 어렵다고? 됐다. 벌써? 미라를 만들면 어떡해. 내가 더 잘했지. 그건 또 뭐야? 빈틈없이 잘 감았는데 문제 있어? 됐어. 부상자를 이송하자. 이번에는 이동 침대를 이용해 부상자를 옮길 거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거지. 부상자를 옮길 때는 이동 침대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돼. 혹시 장애물을 만나면. 간다! 어때? 빠르지? 어? 내가 더 빠르지? 그럼 간다! 얘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줄래? 떨어졌어. 내가 더 빠르지롱. 제발 그만하라고! 야! 잡았다. 차! 구조 완료! 이제 다 끝났지? 그래, 그래. 그럼 뭐 좀 먹으러 가자. 너무 배고파. 너희들 정말 너무해. 나 갈 거야. 왜 저러지? 몰라. 본부에도 없는데? 집에도 없어. 어디 간 거지? 렉스! 얘들아, 긴급 상황이야.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죠. 알겠어. 아유, 이게 뭔 일이래? 아유, 세상에. 저거 많이 다쳤나? 어? 저쪽이야! 꺼내줘요! 아파요! 나 다쳤어! 보바야, 조금만 기다려! 안키소방대가 널 구해줄게! 렉스, 지금 현장에 도착했어! 차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버리는 수밖에 없어. 어서 아이를 구해야 해! 창문을? 그래! 시간이 없어. 꼬마야, 멀리 떨어져 있어. 창문을 깨고 구해줄게. 성공이야. 스톰, 어서 아이를 꺼내줘. 난 기사님을 구할게. 알겠어.
아까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것 같던데 봤어요? 사고요? 어?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차 안에 사람이 갇혀 있었대요. 구급차가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머, 다들 무사한 거겠죠? 어떡하지? 어? 나와라, 안키 강력 집게! 꼬마야, 괜찮은 거지? 이번 임무도 쉽게 끝낼 것 같은데 해리가 없어도 둘이서 문제 없는걸? 다리를 다쳤군요. 붕대를 감아야겠어요. 아, 이게 뭐야? 아파, 아프다고! 어쩌면 좋지? 응급처치를 못하겠어. 해리는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야, 아니다. 해리, 이제 그만 돌아와줘. 스톰! 해리, 왜 이제야 오는 거야? 부상자는 어딨어? 그게 크게 다친 건 아닌데. 한 명이야? 여기도! 상처가 깊어 보여. 큰일이야. 만약 피가 나면 먼저 지혈을 하고 부러진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 골절이 있으면 잘 고정시키고 붕대를 감아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된 것 같아. 또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함부로 부상자를 옮기면 안 돼. 구급차가 온 것 같아. 스톰, 안키랑 부상자 이송을 도와줘. 난 다른 부상자를 도울게. 알겠어. 됐다, 이제 괜찮을 거야. 해리, 화 많이 났어? 아까 수업 제대로 안 들은 거 미안해. 그럼 앞으로는 열심히 할 거라고 둘 다 약속해. 응, 그래? 이제 열심히 할 거야. 그럼 됐어. 자, 돌아가자. 예! 안키 소반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우리가 할 일인 걸. 맞다, 병원에 가보는 거 잊지 마세요. 상처가 덧날지 몰라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꼭 가볼게요. 그럼 안녕. 잘 가.